그게 모든 민족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마음을 알거든. 마음의 기운을 몸이 써. 화가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이 많아. 그래서 내가 위대한 뉴스에서 소리 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게 화를 폭발을 못 시켜. 너무 참았어. 그래서 여기 다 화산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더 심해져, 증상이. 그래서 아마 얼죽아 겨울에 많이 찾을 거야. 겨울이 되면 외부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의 온도도 여기 차갑게 되거든. 표면은 공명하려고 해요. 조화롭게 하려고 마음이. 그래서 내면으로 열기가 몰려. 여기가 화가 올라오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이열치열, 인행치내. 그리고 겨울에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동치미 이렇게 얼음 떠 있는 데다 국수 말아 밤에서 먹고 겨울에.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라고 그래갖고 뜨거운 거막 마시고. 시원하다 이러잖아. 우리 왜 뜨거운 목욕탕 가면 어른들이 들어와서 뜨거워 죽겠는데 시원하다 하잖아요. 알고 보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울 때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고 시원할 때 오히려 그 뜨거움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얼죽아도 알고 보면 그렇게 차가운 게 뜨거울 수 있는 거야. 그게 다라면 우리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열이 생겨. 그럼 조금 이따 이게 차가워져. 또 아주 차가운 게 그게 다라면 이게 열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뒤집히는 걸 얘기하거든? 여러분도 점점 화가 나다가 분노를 빡 부처시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바로 툭 떨어지면서 두렵잖아. 마음 공부해보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민족이 화가 많아서도 그렇고, 또 겨울이 되면 따뜻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겨울과 그 차가운 기운과 몸이 공명해서 이 표면으로 차가운 낮은 온도가 몰리면서 안으로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내면은 더워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민족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마음을 알거든. 마음의 기운을 몸이 써. 다른 민족은 마음의 기운을 못 써. 그 기운을 못 쓰니까 늘 밖이 더우면 차가운 거 먹고, 밖이 차가우면 그냥 뜨거운 거 먹고, 몸이 똑같아. 근데 우리 민족은 마음을 기운을 쓰는 민족이라 기운이 돌아가서 따뜻한 기운을 여름일 때그 밖에 있는 따뜻한 온도와 공명하게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밖으로 가고 안에 냉기가 몰리고 또 겨울에는 차가운 밖의 기운과 공명해서 밖에 차가운 기운이 표면으로 올라가면 안으로 뜨거운 기운이 몰리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민족이라 그 마음의 기운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동치미 국물이었는데 지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아가 됐던 거지. 그래서 마음 입장에서 볼때 우리 민족이 그런 특이성이 있는 거죠.